사업별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창작의 가정 사업입니다. 이윤희 예술창작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연회 이윤희입니다. 그러면 창작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책자로는 31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기존 장르별로 신청했던 사업들을 창작의 과정 사업으로 통합 일원화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의 조건 없이 다양한 지원 대상과 활동 내용을 수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사업은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평가 후 차후년도 심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 예시는 창작과 비평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활동, 작품 초기 구현을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누구나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총 지원 예산은 12억 6천만 원 예산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500만 원 그리고 1천만 원 정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이제 서류 심의로 진행할 예정이고 심의 기준은 사업 목적, 계획의 충실성, 기대 효과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창작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